이번 에피소드는 101번입니다. 탱크 게임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천천히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영상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 더 게임에서 이렇게 스크래치 프로젝트 링크 되어 있으니까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쉬프트 클릭 런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준비한 영상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진행하니까 천천히 같이 한번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러면 같이 코드를 같이 보죠. 저 리믹스한 코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인,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사인과 코사인이 나왔어요. 스피드, 그리고 y 스피드, 사인, 코사인 값을 셋 하고 W 키를 눌렀을 때 이렇게 X스피드, Y스피드에다 코사인을 더하고, 더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더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X스피드에 새로운 값을 더하는 겁니다.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그만큼 Change X, Change Y에서 그 코드만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다시 X스피드에서 0.9를 곱해주죠. 이게 포에버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위에 W키, 얘는 속도를 더하고, 그리고 얘는 속도를 줄이고, 그죠? 누르면 가속되고 아니면은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형식입니다. 먼저 보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W,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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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아이고. 대포 맞으면은, 대포를 맞으면은 다시 처음으로 세팅되는, 처음 원래 위치, 중간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 에넴이고 파란색이 우리 편이고, 그리고 요렇게 오른쪽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진행 방향이에요. 그래서 W 키를 눌렀을 때 진행 방향, 그리고 A 키와 D 키를 눌렀을 때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W 키는 이동하는 거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요렇게 요런 식으로 뭐 피하고, 그리고 대포 맞으면 다시 원위치 원점으로 돌아오고, 요렇게 빨간색은 적의 전차, 요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자, 근데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일단 사인 코사인 요 내용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리고 코드가 좀 불필요한 코드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일단 곱하기 1돼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죠. 이제 곱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단 말이니까 그냥 요렇게 놓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사인 오브 디렉션, 그리고 코사인 오브 디렉션 요렇게 근데 사인과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디렉션은 90도로 보고 있죠. 그래서 디렉션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디렉션이 지금 몇 도예요? 53도. 그죠? 그리고 좀더 올리면은 지금 빙글빙글 탱크가 밑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요 디렉션만큼 사인과 코사인 값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값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5도, 디렉션 45도를 보고 있는 과정, 경우로 상정을 해 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이거 공부했었죠. 여전히 여러 차례 봤던 이 영상입니다. 45도면 여기잖아요. 45도. 잘안 맞추시네. 자, 46도로 할게요. 46도의 사인 값은 y 값입니다. 사인은 y 값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코사인은 x 값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렉션에 이게 1이라고 1이잖아요. 지금 유닛 스퀘어니까 빗변. 그러니까 하이파트니우스는 1이에요. 그리고 오프지트 사이드는 사인, 어드제이센트 사이드는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요 디렉션 46도를 봤을 때, 46도를 봤을 때 사인 값은 0.72, 코사인 값은 0.69가 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지금 46도, 46도라고 상정합시다. 지금 이게 46도예요. 46도면은 지금 얘가 바라보고 있는 게 46도잖아요. 그러면은 사인 값이 0.72, 코사인 0.69. 그러니까 y축으로는 0.72만큼 이동하고, 그리고 X축으로는 0.69, Y축으로는 0.72, X축으로는 0.62만큼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요 내용이에요. 처음에 X스피드는 제로로 시작을 하겠죠, 당연히. 그죠? 시작할 때
뭐 어딘가에서 제로로 설정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어쨌거나 뭐 제로 제로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정한 것보다는 다른 데 설정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리셋. 여기서 X, Y 다 제로 제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제 이동할 거는 얼만큼 이동하냐니까 0.69만큼 0.69 픽셀만큼 X축 그리고 0.72만큼 Y축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게 이거잖아, 체인지.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니까 이 픽셀의 단위는 1이잖아. 1. 1, 2, 3, 4, 5, 6, 7에서 240까지 연결돼 있고 마이너스 1, 2, 3, 4에서 마이너스 240까지 되어 있고 플러스 1, 2, 3, 4에서 180까지 되어 있고 마이너스에서 108, 마이너스 180까지 되어 있잖아요. 0.69만큼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1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WK를 포해볼 문장이니까 다시 돌아오겠죠. 처음에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다시 포해볼 문장에서 0.69에서 다시 사인 0.69를 더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38이 되겠죠? 얘는. 그리고 0.72에서 또한번 0.71을 또 더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계속해서 사인 값은 뭐 맥시멈 1에서 최저 마이너스 1, 코사인도 맥시멈 1에서 최저 마이너스 1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는 1.38이 되고 얘는 또 1.42가 되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1.46이 되나? 하고 거기다 또 다시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걸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설명할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탱크 게임 94번 탭에다가 정리를 할게요. 탱크 게임 사인과 코사인의 어떤 변화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금 이 각도, 46도 각도로 해서 W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지금 화살표 방향. 여기서 쭈루루루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는 상황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처음에는 0 더하기 0.69 이게 x값 그리고 y값은 y값이죠. y는 0 더하기 0.72 그죠? 그래서 y축으로는 0.72, x축으로는 0.69만큼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값을 옮길 수가 없죠. 그죠? 첫 번째 로테이션, 루프 1. 루프입니다. 포에벌 루프죠. 포에벌 루프. 그래서 첫 번째 루프에서는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루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루프에서는 여기다가 또 다시 0.69로 더하게 되죠. 얘는 얘 더하기 0.69가 되죠. 요 값이 될거 아니에요? B3 더하기 0.69 Number but is a text and cannot be called the number. 그러네요. 얘 지금 텍스트입니다. 텍스트니까 안 되죠. 자, 0.69니까 0.69로 할게요. 얘는 0.72 됐습니다. 자, 요렇게 돼. 두 번째 루프에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연결되면서 계속해서 값들이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1.38, 1.41, 2.072, 2.76 쭉쭉 하다가 뒷자리 수를 빼고, 그죠? 이걸 다 실링을 하거나 플로우를 하거나 하면은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1이 되고 2가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대각선 방향, 즉 사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죠? 이게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게 미분. 미분과 적분을 곧 공부하게 될 텐데, 미분과 적분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자, 해서, 사인 값 옮기고, 코사인 값 옮기고, 그러니까 좌표. 그럼 이 값만큼 옮기게 되겠죠. 그죠? 정확히 이 값만큼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이만, 이 값만큼 옮기게 되고, 또이 값만큼 옮기게 되고, 해서 쭉쭉쭉쭉쭉쭉쭉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주르륵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위에 막 떨어져서 나왔네. 이렇게 옮겨야 되는 건데. 이해되시죠? 그게 이 로직이에요. 자, 그런데 좀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해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원리는 이해가 되시죠?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을 해서 대각선을 이번에 구현한 겁니다.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대각선 옮기는 거,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이렇게 가거나 가는 걸 봤었죠. 그땐 탄젠트를 이용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똑같은 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좋긴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동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굳이 EX 우리는 이걸 쓸 필요가 없죠. 그냥 포인트 인디렉션 해서 처음에 Move 10 step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겠죠. Move 10이나 10이 너무 빠르면 한5 스텝 정도 해서 옮겨가게 되고, 처음에 포인트 인디렉션을 어딘가 있겠죠. 얘는 지워버리고, 요건 이름을 탱크 게임 업데이티드로 저장해 놓겠습니다. 업데이티드 해서, 다음에 포인트 인디렉션 여기 있네요. 제로 요 부분. 요건 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이따 지울 거예요. Forever Point in Direction 요렇게 주고, 그런 다음에 밑에는 얘는 속도를 줄여주는 것. 예,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니까 뭐 나쁠 거는 없긴 합니다만은 또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좀 빼보겠습니다. Change X by X, Change X by X speed, Y by Y speed. 얘도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Move가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일단 Enemy가 동작하는 것은 좀 멈춰 놓겠습니다. 자, 동작을 멈춰 놓고 다시 탱크 바텀 들어와서 볼까요? 자, W 키를 눌렀을 때 Move 5 step. D를 하면 턴 방향 조정하는 것이고, 셋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 요거는 그냥 스피드를 할까요? 그 베리어블 하나 만들죠. 그냥 베리어블 해서 스피드 디스프라이트 온리 해서 넣어주고, 그리고 셋 스피드 체인지 스피드 예 Change speed로 넣겠습니다. Change speed by 1. 우리가 방금 만든 스피드입니다. by 1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motion move speed. 그죠? 요렇게. move 다음에 variable speed 넣어줄게. 요렇게 하고, 그리고 스피드를 줄여주는 걸로 하죠. 스피드 그래서 빼버리고 스피드 곱하기 0.9 해주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 넣고, 얘는 넣고, 다음 Y 스피드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요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턴 디그리.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요거 남겨놓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턴 디그리. 그렇게 하죠. 일단은 턴 디그리 하겠습니다. 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요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렇게 구성을 하니까, 사인과 필요 없이 좀더 훨씬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실제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클릭하고, 다음에 W 가고, 턴이 상당히 지금 속도 느리네요. 자, 턴 부분을 바꿔주겠습니다. D 했을 때, 턴 스피드가 아니라, 얘가 턴, 뭐였나요? 디렉션. 방금 디렉션, 턴 스피드가 다 들어있네요. 제가 지금 잘못 지운 게턴 디렉션이 없나요? X 스피드
턴 디렉션이 없네. 제가 디렉션 지운 모양입니다. 자, 디렉션 하나 넣어줄게요. 디렉션 그래서 display only 하고 자, 여기다가 디렉션을 바꿔주는 걸로 디렉션 그리고 얘도 디렉션 하고 그리고 턴 디렉션만큼이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디렉션을 가져와서 여기다 넣어줄게. 자, 이렇게 볼까요? 자, 클릭해서 자, 이번에 디렉션 되고 방향 이동하고 자, 그리고 방향 이동하고 되는데 디렉션이 너무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디렉션을 마이 3 정도 얘는 마이너스 3 정도 한 3배 정도 빠르게 돌려보죠. 그래서 그렇죠. 훨씬 더 디렉션 돌려서 똑같죠. 이전과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전의 코드와 지금 코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드가 훨씬 더 깔끔하죠. 그러니까 코딩할 때는 이렇게 심플 이즈 베스트. 예, 간단하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동일한 효과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죠. 이제 다만 사인과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동작을 시뮬레이션 할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죠? 그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그 얘기고 코드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업데이트 탱크탑을 하니까 탱크탑이 이렇게 빙글빙글 리셋 처음에 프론트 레이어 넣고 록 넣고 낙백 그 뒤로 얘는 뭘 하는 거냐니까 우리가 총을 쏘고 나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총을 땅 쏘잖아요. 그런 다음에 포탑이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오죠. 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 업데이트 탱크탑 리셋 버튼 리셋을 먼저 호출되죠. 탱크탑에서 보시면은 브로드캐스트 리셋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리셋 명령을 받았을 때 얘는 먼저 낙백을 제로로 두고 마우스를 다운했을 때 낙백을 마이너스 10을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슛 브로드캐스트 했고 클론 오버 블릿 블릿 클론 만들고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마우스 다운했을 때 여기에 낙백을 10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낙백이 10 그죠? set 낙백 to 낙백 곱하기 0.9에서 처음으로 10 됐던 것을 다시 뒤로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 것인데 그 전에 보면은 move에서 낙백 스텝 돼 있잖아요. 뒤로 10걸음 물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뒤로 10걸음 물러나고 그런 다음에 요 뭐예요? 계속해서 낙백 to 요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요 코드예요. 그리고 낙백이 10보다 작을 때는 낙백을 마이너스 10으로 하라. 요건 딱히 하는 게 그리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빼보겠습니다. if 문장 요겁니다. 요거는 없어도 무난하지 싶으니까 볼까요?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딱히 이전과 동일하게 동작하고 있잖아요. 이전과 동일하니까 없어도 되는 코드를 쓸 필요는 없죠. 그거 외에도 또 없어도 될 코드가 좀 있을 거는 같은데 change 리셋했을 때 0이고 낙백 10으로 주고 순수도 좀 바꿔주는 게 맞겠어요? 순서 요거 요게 밑으로 오고 먼저 요게 위로 오는 것이 순수가 맞죠. 뭐 어쨌거나 효과는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논리적 순수는 그럴 것 같아요. 볼까요? 껐다가 다시 켜고 순서를 바꾸니까 낙백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move 10 step set 왜 그럴까요? 왜 순서를 바꿨는데 동작을 하지 않죠? 껐다가 다시 켜고 자, 지금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하고 있죠? 낙백을 set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 10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마스 다운했을 때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런 다음에 set 마이너스 10 곱하기 0.9 하니까 마이너스 9만큼 뒤로 물러나죠. 그죠?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0.9 곱하기 0.9만큼 다시 물러나고 그죠? 그리고 0.9 곱하기 0.9 요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까요? 처음에 처음에 세팅하는 것이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0.9니까 처음에는 마이너스 10에서 얘는 얘 곱하기 0.9 되죠. 이 과정을 계속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 요만큼 물러났다가 요만큼 물러났다 요만큼 물러났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뭔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물러났다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리셋해서 다시 한번 끄다가 보겠습니다. 튕기고 하는데 여기 코드에 뭔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긴 애매하지만은 뭔가가 좀 애매한 이상한 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코드가 무엇일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연속해서 진행을 할게요.